너무 쉽죠? 너무 간편하죠? 저렴하죠? 안녕하세요. 뷰티코치 장혜영입니다. 내 가게 홍보,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현수막을 만든다거나 전단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명함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보통 오프라인으로 내 가게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현수막 업체에 현수막을 맡기거나 전단지 업체에 맡겼는데 많이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그 전달하고 싶은 의미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틀리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명함이나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 이상을 만들어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조금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수량을 만들어서 계속 저희 가게에 묻어놓는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하고 제가 인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사이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비즈하우스라고 해서요. 내가 디자인을 해서 금방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에서 제작을 해주고 하루나 이틀 정도만 지나면 제가 받아볼 수 있거든요. 가격대도 저렴한 것 같고요. 이용을 해봤는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이 정보를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현수막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 엄마가 친구분들 세 분이랑 총 네 분이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오시기로 하셨는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없을까 싶어서 특별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수막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여러분과 저랑 현수막을 간단하고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저렴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쉽게 만드는 현수막, 내가 만드는 현수막 같이 만들어 보실게요. 먼저 비즈하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비즈하우스 홈페이지는 여기 있습니다. bizhouse.com으로 해서 들어가시고요.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간편 회원가입이 있어요. 가입 즉시 웰컴 쿠폰을 2,000원을 주고 1,000원 쿠폰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회원가입을 해서 2,000원 쿠폰을 지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로그인을 하는데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하고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저희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하신다고 해서 깜짝 현수막을 제작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실내에서 하시는 거라 가지고 크기는 좀 작게 만들 거고요. 현수막을 들어가면 이렇게 사이즈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인 사이즈들이 있어요. 5m, 4m 그리고 세로형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시는 거라서 벽에 붙이기는 그렇고 창문에 게스트하우스 창문에 그 뭐라 그러죠? 고무로 유리 접착용 고무로 해서 붙일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형으로 만들 건데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 거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 사이즈로 들어가서 가로는 한 저는 2m 정도, 세로는 60cm 정도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열재단 하는 것과 막대 가공, 그러니까 외부에다 붙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유리 접착용 금속링, 큰 고리, 그리고 봉을 넣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봉 미싱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리 접착용 고무를 선택을 했고요.
제작 일정 보면 일반 제작이라든가 긴급 제작도 있는데 일반 제작을 해도 그 다음날 제작을 해서 택배로 오더라고요. 그만큼 빠르게 제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현수막 출력이 12,000원이고 지금 이제 가공을 유리 접착용 고무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후가공 마감이 2,000원이 더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14,000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넣고 싶은 문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셀프 디자인 하기가 있는데 여기 디자인 샘플 고르기를 눌러주면 여기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업종별로 어떤 업종을 운영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는 샘플 디자인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 미용 뷰티 쪽이기 때문에 미용 뷰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용도별 디자인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공연 축제 행사 이쪽으로 들어가면 좋겠더라고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이브기 때문에 요거를 크리스마스 바자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편집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편집하기를 누르시면 되세요. 스마일 캠퍼스라는 셀프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편집하는 화면으로 들어갔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타공을 해서 그 고무 큐빅이 들어갈 수 있게 한 부분들, 구멍이 뚫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중요한 그림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보면 바꾸실 수 있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쪽 부분에 클릭을 하면 글씨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70살 이렇게 해서 클릭만 딱 해주면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색상을 조금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하고 바깥쪽을 클릭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쪽에는 저희는 바자회가 아니고 파티라고 할 거예요. 파티라고 하고 얘가 조금 오른쪽으로 떨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금 옮기고 바깥쪽 클릭. 그리고 여긴 성탄 발표일이 아니죠? 이건 시간. 1시. 1시 바꾸고 바깥쪽 클릭. 오후 5시간, 오후 7시가 아니고 오후 5시에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장소. 다시 여기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클릭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되세요. 그러면 삭제하겠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 삭제 클릭해 주시고 장소도 딜리트 누르고 삭제 해주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옮겨줄 거고요. 이쪽에다가는 이 그림을 없애고 그 엄마 친구분들의 사진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딜리트 해서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을 불러오려고 하는데 그림을 조금 파워포인트에서 조정을 하려고 해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에서 엄마 사진을 카톡으로 받은 사진이 있어요. 조금 화질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거를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삽입해서 그림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림을 불러왔는데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여기 엄마 친구분들의 사진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클릭하고 자르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잘라주고 바깥쪽으로 클릭. 클릭하고 조금 더 키워줄게요. 키워준 상태에서 지난번에 제가 배경 제거하는 것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채널 아트 만들기, 배경 화면 제거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 분들은 위에 상단에 뜨는 그 내용을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사진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좌측 상단에 보면 배경 제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배경 제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제거될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얼굴들이 제거가 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들을 보관할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보관할 영역 표시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연필 모양이 나오는데 나타날 부분들을 이렇게 그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보관할 영역으로 만들어져요. 여기 이쪽 머리 쪽도 해주시고 여기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쪽 더 나와야 되고 팔 쪽이 그리고 다리, 신발 부분 됩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 유지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사진만 나와지는데요. 나와지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림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이름을 넣고 파일 형식은 PNG 형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고 현재 슬라이드만 클릭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사진으로 저장했던 부분, 그림으로 저장했던 부분은 이렇게 불러와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작업 폴더가 나오는데 이 폴더에서 대학이 나와있죠? 이리로 끌어오면 되세요. 자, 끌어온 상태에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위치시키고 크기 좀 조정해주시고 여기 구멍 뚫리는 부분에는 안 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 적당하게 조정하고 얘도 조금 줄일게요. 줄여서 이렇게 하면은 현수막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장바구니에 담기 네, 확인했습니다. 네, 장바구니로 가보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게 나오고요. 이를 클릭해서 그러면 배송비 2,500원이 있고 16,500원에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오고 주문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쿠폰을 하면 쿠폰 사용을 하면은 배송비에서 1,000원이 줄으니까 한 1,500원에 배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15,500원에 내가 원하는 현수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간편하고 손쉽게 셀프로 만드는 현수막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도 유용한 자료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